잘 지냈어? 응. 어떻게 왔어요, 그때? 나 여기 버스 타고. 그런 블로그 같은데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너한테 도와달라고 하려고 불렀거든? 사진을 여러 개 갖다 넣는 것부터 할 줄 모르겠어. 잠깐만. 근데 이게 클릭이 왜 되는 건지 뭐야? 클릭이 왜 되는 건데? 이게 레이어야, 레이어. 이거 글씨를 막 요렇게나 요렇게 하는 거 어떡해. 넌 요즘 퇴근하고 뭐해? 퇴근하고? 암만 피곤해도 난 환승연애 꿈만. 난 환승연애 과몰입 중이야. 아 진짜? 그건 보고 자야 돼. 아 진짜? 아. 나는 사람 나오는 콘텐츠 안 봐. 아 남이 연애하는 거 관심 없어. 뭐랄까 이렇게 동물 그냥 이렇게 어. 뭐 아니면은 역사 콘텐츠 아니면 그냥 만화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스트레스나 그런 게 자극 주지 않는 거 그런 거. 좀 집에 와서 조금 쉬면서 아까 배웠던 거 가지고 다시 만들어 봤거든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랑 이미지를 가지고 약간 콜라주한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. 괜찮죠? 근데 아직 조금 더 뭔가 넣고 싶은 기술이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밤마다 조금 더 공부하면서 연습을 해보면은 이제 카드뉴스도 넣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제가 퇴근 후 갓생세계 라이프를 즐겨봤는데요. 다음에는 또 다른 저의 퇴근 후 갓생 라이프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